시즌 두 번째 우천 수년이었습니다. 3연전 첫 경기를 승리한 우리 다이노스는 짧은 휴식을 가지고 이번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 임합니다. 오늘 경기는 어제 등판 예정이었던 웨버가 마운드에 다시 오릅니다. 올 시즌 부산을 상대로 두 경기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웨버는 가장 최근 승부였던 5월 18일 잠실전에서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아전에서 연이은 안타와 볼넷을 내주며 데뷔일에 가장 적은 이닝을 소화했는데요. 두산 타선이 최근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와 득점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버의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웨버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칸토와 김현수가 3연전 첫 경기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인 만큼 중심 타선과의 승부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우리 타선을 상대로 두산은 볼스테드를 내세웁니다. 볼스테드는 우리 다이노스와의 지난 승부에서 승패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7이닝 비자책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3차례 등판에서 10.1이닝 동안 21실점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넥센전에서는 연속된 실투로 2.1이닝 7실점을 기록하며 마운드를 내려왔기에 우리 타선이 득점 기회에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경기를 보다 쉽게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요일 경기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5타점을 합작했던 손시현과 이종욱이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붉은 빗줄기로 하루간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휴식 이후에도 불붙은 타격감을 이어가며 5연승을 질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6시 30분 NC와 두산의 3연전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